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남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뭐 특별하게 뭔가를 가르쳐 드릴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운전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장롱 면허자들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요 다섯 가지만 잘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운전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섯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직진입니다. 자, 직진이면 자, 우리가 차로를 맞추는 거죠. 자, 우리가 차로를 맞출 때 어떻게 맞춰서 가야 되는지. 물론 직진이라고 해서 곧바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곡선도 있겠죠. 네, 요런 데서도 핸들링을 어떻게 해서 그 차로를 넘어가지 않게 잘 갈 수 있는지. 자, 일단 첫 번째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차로 변경입니다. 예, 직진을 할 수 있으면 사이드 미러를 보고 깜빡이를 켜고 네, 이제 좌우 보면서 타이밍에 맞게 차로 변경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우리가 교차로를 항상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교차로에서의 세 가지가 있죠. 좌회전, 우회전, 유턴. 자, 요 세 가지를 예, 다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총 다섯 가지. 직진, 차로 변경, 좌회전, 우회전, 유턴. 자, 요거를 잘 하시면 여러분들이 운행을 하시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장 어려운 게 차로 변경이죠. 차로 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운행을 하면서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에 맞춰서 빠를 때, 느릴 때, 아니면 뭐 끼어들기 상황, 이런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좌회전, 우회전, 유턴은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제 또 완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차로가 어느 쪽이지? 핸들을 얼만큼 돌려야 되지? 내가 어디를 보고 어느 쪽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이런 게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응용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섯 가지. 직진, 차로 변경, 좌회전, 우회전, 유턴. 자, 그럼 제가 실제로 지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우리 차로를 맞추는 이제 방법이죠. 우리가 차로를 왜 잘 맞춰야 되냐면 만약에 가다가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붙어서 간다거나 아니면 차로를 넘어가면 옆에 차량들이 상당히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차로가 똑바로 안 가고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좌우로 지그재그로 처음에 가시는 분들 예,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똑바로 갈 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은 예, 우리 운전자 몸이 가운데보다 약간 왼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계속 직진을 잘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신호도 봐야 되겠죠. 신호도 보면서 이제 뭐 빨간불이면 이렇게 정지를 해주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차로를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은 기준점을 운전자 몸으로 두고요. 운전자 몸이 이 도로 중앙에 약간 왼쪽에 있다. 아주 약간 왼쪽에 있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면 차가 중앙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너무 가까운 데를 보시면 차로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고요. 좀 시선은 멀리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운전자 몸을 맞춘다고 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되지 하면서 핸들을 너무 많이 조작을 하시면 오히려 지그재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을 딱 잡고 멀리 보고요.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조절을 한다 생각하시고 시선은 멀리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선 변경이겠죠. 자, 우리가 이제 차로를 변경을 해야 되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멀티가 잘 돼야 됩니다. 깜빡이를 켜고 사이드를 보고 자, 타이밍을 찾고 자, 없으면 꽁무니를 따라서 엑셀을 밟으면서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앞에 너무 느린 차가 있어. 다시 왼쪽으로 가야겠어. 자, 사이드 보고 앞을 똑바로 가면서 이때 시선을 너무 오래 두면 안 되겠죠. 자, 타이밍을 맞춰서 엑셀을 좀 밟아 주시면서 완전히 들어오면 깜빡이를 끄고. 자, 여기서 이제 차로 변경을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하나씩 깜빡이 먼저 켠다. 사이드를 본다. 자, 옆에 차가 지나가면 자, 타이밍을 맞춰서 들어가는 데만 집중을 한다. 자, 완전히 다 들어왔을 때 깜빡이를 끈다. 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다 생각하시니까 멀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하나씩 하시면 되고 내가 못 들어가면 그냥 포기하고 다음을 노리면 됩니다.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좌회전인데요. 여러분들 좌회전 일단 신호는 볼 줄 아셔야 돼요. 좌회전은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도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유도선을 따라서 들어가시면 되고, 자, 유도선을 따라서 1차로에서 좌회전 하나뿐이 안 되죠. 자, 그러면 1차로로 들어가시고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다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는 무조건 2차로는 2차로로 그렇게 본인 차로를 맞춰서 들어가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에서는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서 2차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응용이 되겠고요. 일단 내 차로를 찾는 방법, 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네, 이 좌회전 연습 방법 이 영상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좌회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차에 가라. 자, 그러면 엑셀을 살짝 밟아 주시면서, 자, 핸들링은 논크로스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서 유도선을 약간 밟으면서 가시다가, 자, 이제 길이 보이죠? 중앙선 옆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회전인데요. 우회전 같은 경우는 신호가 좀 헷갈리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요. 그 다음에 정면의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일시 정지를 합니다. 일시 정지한 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가셔도 되고요. 자, 이제 좌우 보행자 있나 한번 보고요. 없으면 여기도 논크로스가 좋습니다. 조금씩, 자, 이 정도쯤 꺾어서 들어온 다음에 왼쪽 차가 오나 보고요. 없으면 보행자 있나 보고요. 없죠? 자, 그럼 엑셀을 밟으면서 일단 맨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정석입니다. 정석이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직진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 운전자들은 맨 끝으로 안 가고요. 그 옆차로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유턴인데요. 자, 유턴 같은 경우는 보통 좌회전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표시에 밑에 글씨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뭐 직진 신호 시에도 유턴이 되는 곳도 있고요. 뭐 좌회전 시만 되는 곳도 있고, 예, 보행자 신호 시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좌회전 신호 시 유턴이 지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중앙선에서는 돌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중앙선을 지나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점선 표시까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럼 유턴을 아주 천천히 가겠죠. 자, 속도를 줄이고, 자, 근데 유턴을 자 지금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크로스 방법으로 꺾어도 되고 논크로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다가 걸려요.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그럼 후진을 넣고, 자, 반대로 끝까지 꺾어 놓고 뒤에 차 있나 보고, 자, 조금 뒤로 뺀 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보셔야겠죠. 드라이브 놓고 다시 반대로 끝까지 꺾어서 네, 돌아갑니다. 자, 유턴은 자 보통 3차로로 핸들을 꺾었을 때 진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 3차로로 못 들어갈 경우도 이렇게 생겨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응용을 좀 하셔서 수정을 해서 나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턴할 때 무조건 3차로로 가야 되나요? 실전에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유턴을 할 때 바로 2차로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4차로로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유턴은 한 차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차로를 선점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가끔 이런 데도 있죠. 비보호 좌회전. 여러분들 이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좌회전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비보호 좌회전은 이렇게 파란불일 때, 예, 직진차가 없을 때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또 비보호 좌회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이렇게 지금 이 다섯 가지만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장롱 면허자들은 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데 끝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다 보면 예, 도로에서는 네, 이제 끼어들기 이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비를 듣고 찾아갈 때 내비 보는 방법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또 회전 교차로 뭐 아니면 좀 특별한 이상한 도로 언덕 뭐 꼬불꼬불 길 이런 것도 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요 기본 다섯 가지는 예, 잘 알고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행 말고는 이제 주차가 있겠죠.
주차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도 나중엔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요 기본을 먼저 잘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응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도 운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운전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미바, 안녕히 계십시오.